바꿔치면 재밌어. 그렇지. 바꿔치기 싫으면 세간에 내놓을게 흔들어. 옷도 싫으면 발바닥 넣을게 언니. 그렇지. 여자분들은 바꿔치기 언니들 이렇게 싫으면 이렇게 팔을 벌려 이렇게. 벌려면 조식 좀 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인물 참 좋으시네. 나 저렇게 인물 좋은 거 처음 봤네.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거기서 거리는 194개 단에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자기 거라 날 간다 몹시든 용두사나. 용두산 에헤헤지. 멋있어. 이유가 있더라고. 밤일할 때 여기 태포가 딱 맞아. 근데 요즘 발라도 레인보우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 뒤지거든. 그러니까 딱 맞아, 딱 맞아. 밤마다 꿈길마다 그림자 액처럼 여러분 좀 귀라도 즐거우시라고.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막 벗고 막 연명하잖아요. 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위기 띄우는 거니까 웬간하거든 밖에 치면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찌리리리 아싸 좋다. 난 몰래 서러운 세월을 가고
요즘은 안 쪽팔리지 아니야? 노래방에 노래하는 거 들려. 얼마나 쪽팔리지 몰라. 나 그럼 오늘 몸도 안 좋거든. 오늘 좀 햇빛 안 나와갖고 똥도 안 하고 죽었는데. 너무 잘하지. 아이씨. 가 교통사고로 내일 가고 강도에게 맞아가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물가 올라 기막히고 자식 교육은 막연하다 평생 직장을 나가라 하니 우리네 설 곳은 어디인가 정착할 곳이 어디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보세 자식은 부모를 공경을 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을 하고 부부지간의 뜻을 모아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인생 살이는 고달프요 사람 팔자는 날 수 없고 사두 팔자는 타고 탔으니 팔자 조간이라 절대로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식구석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으로 무릎 꿇고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시고 아싸 아시고 찌찌찌찌찌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얼씨구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다같이 세월아 비춰라
그 지역을 이렇게 너무 세게 쳤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이게 중간에 엔지가 났네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기는 각본에 짜여진 무대가 아닌 게 이해하시고, 혹시 이런 경험 있잖아. 방구인데 뜨는데 똥 나올 때가 있잖아. 예, 그런 경험이니까 이해하시고, 또 세레모로 줘요. 세레모로. 예. 자,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딱 더 할게. 이번에는 이제 뭔 노래 한번 하냐면, 요즘에 최고 신곡 하나 나온 것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혹시 진성 씨 노래 혹시 신곡 들어보셨던 진성 씨 노래? 예, 안동 얘기했어. 안동요? 조세호 씨, 조세호 씨 거냐? 요즘에 누구 안동역 듣고 있냐? 아이고, 노래는요 일반 흘러간 가요는 맨 오래 있어도 그 노래가 남지만 요즘 가요들은요 금방 뭐 유행이 지나갑니다. 엄마들 한 3년 전에 뭐 많이 불렀어? 고장난 표식에 많이 불렀어. 거의 좀 안 불러. 또 노래 가수도 뭐 고장난 표식이 거 지금 안 부르고, 또 지난년에 유행했던 거 뭡니까? 홍대가 분위기 좋고 이것도 안 불러. 그리고 작년에 많이 부른 것이 뭐냐면 이제 안동역 내 나이가 그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요즘 최신곡 나온 것이 있어. 그 보릿고개라 그거 한번 불러볼까? 한번 해봐. 그거 한번 하고 여러분 오신 분들 하여튼 복 받으시고 하여튼 건강하시라고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볼게. 우리 고개. 자, 박수 지금. 명진
사네. 야야 인물이 참.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 돈을 주시고. 아 인물이 너무 좋아 세상에. 와 밤새 끝내 죽었는디? 지금 막 빠져갖고? 아씨 엄마 나 첫 한 맞은 거 말하면 도 좀 안 되냐? 싫어? 이것이 또 음식도 발이네 또. 줄 때 먹지 이거. 아싸.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내린다. 야 우리 엄마는 사모님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잘 노는 게 가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일주일에 몇 번에 순진한 내 가슴에 불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멋있는 사내 얄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 지고 견내 내 손에 작은 것이만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오늘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람이 늙었다고 사람이 늙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치 아디스코로 신나게.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지내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터무니 혼자 있지 않겠죠.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이 가사가 제일
백수야, 그래서 니가 나와야 돼. 저것들 대가리 커도 좀 아니란 게.
아니다, 가수 중에 대가리 큰 가수는 진성이 밖에 못 봤는데, 진성이 더 크다니까요? 같이 비교해보니까 엄청 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머니한테 박수이 돼요. 우리. 그래? 아, 그래서? 자, 백수야, 니가 한번 가자. 속도 그대로 가자. 한 16배 느리게. 예, 처음부터 그냥 빨라게 이렇게 뒤질까봐. 사실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새벽 4시에 만들었어요. 내가 술 먹고 하고 상태가 저모양이 여러분들 이 어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4시가 넘도 절대 사랑을 나누지 마세요. 그 전에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고, 여기 젊으신 분들은 늦둥이 하나씩 다 만드시고, 알았죠? 갑니다. 네. 가벼운 들어간 마음 살기 위해 이 무거운 복제, 이 복제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란시장 단원들. 원래 복제가 이렇게 가늘어요. 바로 이겁니다. 거의가 이걸 쓰는데 우리는 특수 제작을 해서 파워복을 치기 때문에 전부 이런 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요, 속도 8배만 감아라. 속도 8배를 감아서 아주 신명나게 이어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시라니. 여기 박수나 오세요.
저기 저 위에 찾네. 여기 봐봐. 얼른 땡겨줄게. 아무도 보고 틀렸다. 야, 여기서 보라면 이리야. 너를 보고 있어. 웃잖아. 얼마나 좋냐. 예? 이러고 백지야 여기서 아직 입잖아. 보라니 시장 가져옵니다. 조커랑이 사랑해. 이리 와. 보라봉 작가 오랜만에 보잖아. 에? 이리 와 여보. 빨리 앉아. 도망가자. 야 여기 손 들고 있자. 얼른 봉을 먼저 들려야지 이 새끼야. 봉 들려. 여기 회장님 건강하세요. 말없이 끝났네. 야 이쪽 내가 이 동네에 한번 데려가 봐. 아 그러게 얼마나 아름답냐. 행복하시게 오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야 아무튼 복 크릴 때 기다려. 손자대로 여기 돌아가게. 야 우리 역시 신나네. 역시야 여기도 땡큐하면 해드리. 사업적으로 불러왔네. 야 이럴 때는 그러지. 안 된 게? 용돈 여기서 받으세요. 너 보라만 드려. 나무 건강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먹고 있네 그냥. 아까 너 보고 어디서 받았어? 목돈. 목청하신 거. 어르군요. 야 저 아가 목돈 드려. 얼려. 시간 없어. 빨리빨리 가. 아, 친구들 이런 거 접자? 뒤에도 복 한번 드려. 그러니, 정말 행복하시고, 항상 부자 되시라고 복 드려갑니다. 예? 아, 조심해서 정신 머리 안 다치게 조심해줄 거야. 복 좀 한 대로 드려. 어, 복 좀 백시야! 어, 복 좀 드려. 진짜 복까지 나갔던 게. 지혜미한테 요구하는 거 봐. 싸가면 너 보라만 드려. 그래야지 정말 행복하시잖아. 예? 제대로 해드려 제대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씨야 우리 상무님한테 땡큐 한번 해드리. 오랜만에 임신하시라고 땡큐. 예? 우리 아버지한테 북풍이까지 용돈 받았으면 아버지 100세까지 창소시라고 택배 한번 해드려. 이렇게 돈이라고 한 장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 100세까지 창소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나 저 새끼 Thank you.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까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Thank you.